언니. 아, 그렇지. 아, 국물이. 아, 보통에. 아. 자, 이 동판에다가 가리비 구이 끓이면요. 막. 올라가니까 불이 먼저 알아보네. 딱 먹을 때마다 이 불판이 다 달라. 오. 아니 근데 가리비가 벌써 입 벌리는 거 아니지? 결정. 이게 다 익었다. 다 익었다 이제. 언니. 그렇지. 공차이지. 그럼 다리가 또 그다니. 아. 크리스마스 기념 겸 딱. 자. 아이고야. 자 대망의 이 3차를요 가리비 구이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벌써부터 불이 막 폭죽을 일으키는데요. 자, 한 개씩 잡으세요. 와. 난 두가리 열렸네. 아, 열이 열봐. 아. 이봐. 열, 열. 와. 이거 치즈랑 같이 먹어도 맛있긴 하네. 치즈 없어도 이거. 아. 이거 한 개 줄게. 있나? 예, 있습니다. 아, 자, 재주씨. 아, 이거. 오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. 자, 네. 아 맛있겠다. 짠, 와. 짠, 짠. 와, 입에 바닷물이. 어. 연어 딱 맞다 그냥. 딱 맞다 그냥. 뭐 없다, 뭐 앞뒤 없다, 딱 맞다 그냥. 손도 뜨노. 딱 맞나? 응. 기가 찹니다. 와, 와, 와 이거 기만차. 맛있다 이거. 아, 맛있다. 육즙이. 아, 오, 육즙이. 와, 육즙이. 간다! 아, 또 이런 감성 좋지. 아니, 솔사람이 자꾸 니 솔만 안 쓰고 지금 자꾸 뭘 어디만 쓰는 게 도대체. 형님. 졸라 신기하네. 응? 오케이, 됐다. 야, 너희 집에서 먹을 때 육즙 이런 게 몰랐는데 육즙이 있는데. 아이 원래 이따 물 나온다 임마. 원래 금방 해서 금방 이렇게 딱 먹어야 되는데 아. 그때는 해서 갖고 갔으니까는 육즙이 없었다. 아.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 먹기가 쉽지 않다. 이 어려운 기다 이거 진짜. 근데 여기니까 가능한 거지. 우리 집에서도 이리 좀 딱 먹는 게 낫겠다 맞지? 아 이렇게 육즙이 있으면 좀 맛있다. 이 불판 언제 구했습니까? 아 이거 구하기 힘들겠다. 동판이다 불판이야 이거. 이거 진짜 단가로는 땡기다. 야 우리 온다 여기 형님 또 준비해다 이거 가리비는데 그래. 하고. 이 그냥 준비해. 아니 형님 손도 나와 안 줍니까? 손도 어이 준비 잘 따라. 자 이거 몇 점 뭐? 자 한잔 합시다. 네. 야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좋습니다. 브라보 You're my life 나의 인생아 아 좋다 저 치즈 이거 준아 근데 아니 존나 웃기네 그 사람 그 형님하고 같이 하면 좀 재밌겠는데 준아 형이 좋아한다 치기네 가리비 맛이 지기네. 그 양반은 바로 소주 나발로 불대. 와. 보통 아니 마야. 술 잘 먹는데. 로망 있는 사람이다. 아, 또 우리 친구는 막 술을 막 지기 잘 먹네. 아, 원래 잘 먹다, 친구야. 아, 또 막. 우리 한 점에 한 잔 합시다, 그냥. 아. 아, 오늘 너무 좋네. 미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미리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 한잔 볼까? 미리 크리스마스. 오늘 딴 데 가는 거 아니죠? 아, 인들하네. 아, 맛있게. 달다. 맛있다. 어, 순도야. 이거 원래 있었던 거 같은데. 엎이겠어.
아니, 우리 소중한 김치를 몰락했는데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엎은 게더라. 용비가 찰나 나머지네. 나 아니 안 쳤다. 아이고 아이다 아, 나 그런 사람 아니다. 안 다 입어. 편하게 먹겠습니다 여러분. 네. 이 마무리는요 그냥 촉촉하게 이 해산물 무기가 참 좋네요. 야, 야. 없네요. 아이 실례네요. 아. 실례. 감사합니다. 실례 실례합니다. 돌리고 돌리고 실례하세요. 아. 아, 이 휴먼 있다. 이거 진짜. 아. 이게 개봉 아닙니까? 아, 그렇죠. 아직 아직 안 했어요. 아, 이겼어. 나는 나 요 살짝인 거. 이 나 레어 좋아합니다. 나도 고기는 완벽하게 안 익힌 거 좋아합니다, 솔직히. 니도 그래? 고기 먹고 조개 괜찮네. 나 좋은데. 생각보다 괜찮네. 나는 오늘 요거 돼지고기 먹고 안 되면 내가 2차, 그 3차로 회를 준비하려 했거든. 근데 가리비가 온다길래 회를 안 했어. 원래 나쁘지 않은 거다. 고기 먹고 약간 해. 뭔가 입가심 같은 맞아. 그런 느낌의 원래는 이 딱 정석이거든. 촉촉한 거 마무리 해야 돼. 나 근데 라면을 넣으면 너무 쓰기 마음에 들어. 어? 어? 너무 쓰기 마음에 들어. 맞죠? 너무 맛있네. 이 땡초라면 보면 끝납니다. 진짜 아~ 땡초라면. 이거 내 시그니처 아이템이다.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. 땡초 최고. 아, 그 봤어요 형님. 이거 매운 것도 잘 먹는 1인자들이. 아 진짜. 진짜 땡초. 땡초 흡수는 많이 드시는 거. 완전 사람. 아 됐습니다 그러면. 오늘 막 오늘. 땡초 시리즈. 오늘 땡초 오늘 막 한 만큼 다. 눈물 콧물 다 흘리고. 땡초 아니게 훅 가버리게. 아. 올랐어 이거. 다 익었다는 내가 봤어요. 스프레 구워 먹는 거랑 이거랑 또 다르긴 해. 분위기 다른데 맛은 비슷해. 저기 보세요. 스프보다 이게 더 빨리 익는 것 같아. 이거 중앙에는 잘 익어 이게. 지금 뭐라? 순돌이도 먹고. 아직. 다음에 이렇게 구워 먹어야겠다. 그래, 그 아니 장인이 준 게 이 이런. 그기다. 이걸 해. 아, 이, 아니 이, 이걸 한 게 만들어. 이게 중요한 게라. 이거 가스레인지에 나가 이걸 만들어. 만드는 거예요? 아 이거는 가스집에 팔아. 그냥 이렇게. 아 이렇게. 이걸 해야 돼. 같은 식당 가면 파는 거. 이게 있어야 요걸 언제도 맛이 나는 게라. 그러니까 우리 하려고 이거. 우리는 그 불판 아이 그러니까 그 수도 아니면은 이제 그 뭐이고 그 연탄. 이렇게. 그걸로 하니까는 화력이 안 돼. 이거 할 길어. 틀리긴 틀리다. 그렇지, 화력이 안 돼. 이 괜찮다. 이 시마님은 한대. 시마님 한다. 하면 돼. 근데 이거 판은 있어 집에. 아니 이거 판 판이 있어요? 판은 있어. 아니 이 판이 없다고 했어야지. 그러면 행여 줄 거 아이가. 이 자식. 아니 네. 방송을 모르네. 우리 판이랑 틀리. 친구 우리 판이랑 틀리. 야이방송한테 덕대. 아 근데 나는 무조건 돌파이다. 나는 돌파이다. 아 근데 돌파이다. 내는 돌파이다. 이게 아니고 무조건 돌파이다. 이게 다 필요 없다. 난 돌파이다. 잠깐만 저 돌판에 고기 굽는 사람들은 예. 일반 고기 못 먹겠지 솔직히. 내가 봐서 이게 돌판입니다. 그렇지 그래 맞다. 진짜 나는 무조건 돌판 아니면 아니다.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. 뭐. 야 이거는 돌판은 아무것도 아니다. 돌파이다. 진짜 무조건 돌파이다. 진짜 거짓말 하지 마. 근데 조개 굽기는 이게 되게 좋은 거 같아. 나는 뭐든지 특화된 그게 있어. 야, 조개는 한번 먹고 버리면 끝이야. 여기 내가 또 그 순두집에 간다 이거. 그럼 순두집은 또 포장마차로 돼 있거든. 아 맞나? 그게 또 달라 분위기가 또. 아 맞나? 아니 근데 한 군데만 가야지. 우리 뭐. 아이고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아 이거 가리비 구이까지 먹으니까요. 배가 팡합니다. 와 진짜 가리비 구이 푸지게 먹었네요. 맞아요. 빵빵. 감사합니다. 진짜 고기까지 먹고 가리비 구이까지 먹으니까 딱 적당하게 맞네. 이게 괜찮아서 더 먹을 게 있습니까? 아 있죠. 라면까지 먹어야 이 마무리됩니다. 라면요? 아 라면까지 먹어야죠. 라면까지. 내가 봐서 라면까지 먹으면 오늘 집에 가야 됩니다. 아니 이 오늘 이 우리 모임의 마지막은요 라면입니다. 이 라면까지 먹어야 칼칼하게 마무리가 됩니다. 이게 솔직히. 네. 라면까지 먹을 자신 있죠? 네. 무해야 됩니다. 저는 안성탕이야. 안성탕이야. 다 좋아요.
야, 오늘 진라면 준비했는데 안 삶에. 어, 진라면 좋습니다. 안 삶에 바삭해. 안 삶에 바삭해. 아, 진라면 좋습니다. 아, 예. 진라면 좋습니다. 진라면 좋습니다. 안 삶에 할게. 아, 경상도 사람들이 안 삶을 좋아합니다. 진라면도 좋아합니다. 경상도는 원래 안 삶에 아닙니까? 그러게 진주 중앙시장 먹자 골목에 안 삶에 아닙니까? 안 삶에 가시네요. 가시야. 자. 연아니 결혼 없어 강조한데 한잔 해봐. 오늘은 땡초하고 매큼하게 또 끼리무면 딱 좋습니다. 고기의 기름기를 그렇죠. 잡아주는 칼칼하죠. 딱 라스트 한 이 땡초를 한 10개 정도 썰어야 이 오리지널 맛이 납니다. 제비해야 되나 이거? 떡국 썰이 나왔습니다. 아주 의미 없죠. 막 그냥 막 때려 있는 겁니다. 땡초 차 파차. 아, 너무 차 송송 계란 차. 진짜. 이 정도 들어가야 또 맛이 납니다. 야, 형님 직장 일반 직장인데 이게 절대 못 썰입니다. 이 정도 해야 또 유튜버죠. 형님 위험 수단 형님 한 개 말씀드려도 될게요. 얘기 됩니다. 무조건 라면은 후추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래요? 아, 이런 거 맡겨요. 아, 오리지널 청계가 난 달걀입니다. 아, 오늘 제 카메라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다 뭐 건너뛰었습니다. 오늘 생략하고 팩트만 적겠습니다. 와. 하나. 이것도 진연하라 아닙니까? 아 진연하지 자연사이 진짜 몸에 좋은 거 아, 너무 많이 깨면 국물이 탁해집니다. 네. 아, 오케이 오, 이 정도 내가 봤을 때 이거 먹고 우리 고수산이 씹을 갈게. 아, 짱뜨리 아빠 한잔 와있어. 예. 좋지. 마지막은 라면입니다. 여기 앉아 보이소. 아이 저 앉아 보이소. 와 진짜 좋다. 진짜 맛있다. 친구들 우리 친구 형님들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오늘 좋다. 고맙습니다 형님. 아이 뭘로 고맙습니다 형님. 진짜 고마워요. 한잔 먹었다 형님.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. 오늘 감사합니다. 딱 좋다. 그냥 이대로 가자. 네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가자. 이대로 가자. 가자 살리고 타자. 살리고 가자 이거 큰일 났네 이거. 공국이다 이거. 아. 하나 하이라이트. 근데 라면님 아 진짜 이거. 아 국물이 아 보통에. 체육관 동생들과 오늘 좋은 추억이 만들었습니다. 자 오늘 이대로 형님께서 마지막 안주 타임 완전 하이라이트 라면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해장국보다 더 좋은 해장 라면입니다. 해장국 능가합니다. 이 와서 좀 있다가 코로나 좀 잔잔해지면 이대로 형님께서 이제 이렇게 만명 이벤트로 이렇게 초대해 주실 건데 한번 드셔보십시오. 진짜 끝내줍니다. 예, 안 먹은 사람 모르니까는 일단은 우리끼리 먹으니까 땡큐. 예, 오케이. 자, 잔 들고. 자. 땡큐 바리, 오케이. 세요. 요. 예. 자, 자, 자이님 가자. 이대로 가자. 가자.